여기 산 지 얼마나 되냐고? 글씨 내가 열아홉에 시집 왔으니까 그땐 우리 영감 얼굴도 모르고 왔어. 얼마나 무서웠나 몰라. 첫날 밤 우리 영감 허성구성하는 것이 아주 요상하더랑께. 알고 본께 벙어리들한께. 그날따라 쑥국새 쑥국 쑥국 우는 뒤 눈물이 한 양푼은 쏟아졌을 것이요. 불쌍한 우리 영감 그놈은 목구녕 한 번도 못 터치고 저승길 갔지. 그런 날 보고 우리 아들 병신 아니면 너 같은 거 안 얻었다는 엄니 말 시방도 아이 가슴에 못이 박혔어. 근데 어쩔 거요. 어떻게든 오손 도손 엄니하고 살아왔지. 우리 엄니 늙음하겐 나 없으면 한시도 못 살았어. 나만 안 보이면 탑동띡 탑동댁 하면서 동네방네 소리질러 쌌단께. 나가 재게 살고 보니께 사는 거 참 별거 아니여.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지.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여기서 시한수 생각나는데 어디 들어볼 텐가? 그래 고마워. 그럼 내가 시한수 해보겄어. 돌아보면 모두가 세계 주저음처럼 가슴 스며드는 모두가 사랑이다. 봄날 멍을 터뜨리는 목련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다. 여름밤 후두둑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모두가 사랑이다.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고 가도 세상은 눈물 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다.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다. 돌아보면 모두가 그리움.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다. 5,000명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허스킹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기만 하다. 지난 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잘못이더라. 지난 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욕심이더라. 지난 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허물뿐이더라. 내가 온전히 낮아지고 내가 내 욕심을 온전히 버리니 세상에 사랑 못할 게 용서 못할 게 아무것도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 겹도록